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종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노예,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예 제도는 아주 오래된 고대 역사,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내려온 악습이죠. 그런데 노예 제도가 한동안 유행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헬라 제국이 노예 제도가 굉장히 왕성했었는데 그 시대에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노예란 무엇인가? 학대를 당해도 참는 것,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폭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예의 처지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노예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민족 전체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비참한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만큼 민족적인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비참하게 한 민족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고대 헬라 제국이 한참 패권을 쥐고 지중해 지역을 통치했을 때 헬라 사람들은 한 가구당 적어도 한명 이상의 노예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 어떻게 이렇게 노예가 많을 수가 있는가? 노예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패전국인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와서 노예로 부리고 이제 평생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또 범죄자나 빚진 자들이 노예로 팔려와서 평생 그 후손들이 종으로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거의 노예 생활을 했죠. 권력과 부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나라일수록 많은 노예를 부리는데 노예는 돈으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통 가정에 자가용이 한대 이상은 있죠. 어쩌면 두 대, 세 대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고대 시대에 패권을 쥔잘 사는 나라였다면 우리도 그 시대에 우리 집안에 노예가 하나, 둘 또는 더 많은 노예를 부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인권의 극심한 피해자인 노예들에게 먼저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까? 노예들에게 먼저 주인에게 복종하라,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어요. 아마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종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러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노예들이었다.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 노예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예의 삶은 비참하고 슬프고 소망이 없고 그래서 얼굴에 그늘이 지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꿈도 미래도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주인이 온갖 궂은 일을 시키고 또 부당한 명령을 해도 즐겁게 아주 정중하고 충성스럽게 하면서 그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늘 불만과 투기에 가득 차서 얼굴에 독을 잔뜩 감추고 있는 귀족들보다 이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더 평온하고 즐겁게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갔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귀족들이 눈여겨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놈들은 노예 주제에 어떻게 저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지? 참 이상한 놈들이야. 그렇게 의아해했을 것이지만 심지어는 노예를 통해서 그 노예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은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도 많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믿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도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늘의 소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과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지 천박하고 낮고 비참해도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주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노예는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가 곧 하늘에서 큰 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상전에 매가 무서워서 복종했어요. 두드러 맞을까 봐, 벌을 받을까 봐, 쫓겨날까 봐.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상전을 섬기고 무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르죠? 쫓겨날까 봐, 매 맞을까 봐 벌벌 떨면서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복종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벌써 얼굴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종이지만 자유자요, 자유자지만 복음을 위해서 매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어떻게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그들의 주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퀴리오스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 퀴리오스 그렇게 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노예들도 그들의 주인을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주인이고 하나는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주인에게 동등하게 복종하라고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육체의 상전에게 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는데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두려워서 떤다. 두려워서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초대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노예로서 예수 믿게 된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이유로 매우 선동적으로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거칠게 항거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이 그 하인들이에요. 남의 집 밑에서 일하는 종, 또 여성들, 차별받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고 개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잘못된 악습들을 대항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몽하고자 그렇게 사회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노예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이유로 매우 선동적으로 그렇게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주인에게 항거하는 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특히 억압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들을 불평등한 사회에서 해방해야 된다는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초대교회, 또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는 매우 위험한 문제였어요. 교회가 사회제도를 반대하고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잘못된 오해를 사회에 심어줄 수 있어서 복음전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회를 개혁하고 모든 부조리를 뽑아내고 악인을 처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회 부조리나 불의는 사회 안에 있는 정부나 입법, 사법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화평하게
되도록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집행기관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소금이 되어 빛이 되어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회에 스며들어서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하게 해야 한다. 요즘에 스며들다 하는 그런 말들을 방송에서 자주 쓰는 것을 봤죠. 스며든다는 것은 막 강제로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폭력이나 선동, 혁명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신도 아니고 단지 정의를 표방하는 마귀의 계략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미랄이 죽는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악법인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항거하기보다는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 극진히 상전을 섬기고 참 섬김의 모범을 보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악한 권세자들이라도 감동케 하고 변화시키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상전들을 복종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노예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진리를 알고 난 후에 자기 집에 가서 막 주인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아, 교회 가서 말씀을 배웠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똑같다는데 왜 주인님은 저한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막 명령하고 시킵니까? 부당한 일을 시킵니까? 불만이 가득 찬 마음으로 주인의 명령을 안 듣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고 주장한다면 주인은 종이 예수를 믿더니 저놈이 예수 믿더니 건방져졌네 그러면서 더 매질을 할 것이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것이죠. 이것을 현대사회에 적용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 고용되어 있지만 주일날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 사장이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지금은 당연히 안 됩니다. 뭐 그리고 지금 일요일날 일시키는 사장은 이거는 뭐 비정상적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라면 일을 해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성도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토요일날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일날 쉬는 방법으로 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무조건 주일날은 일해야 되니까 못 나갑니다 하고 대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다른 날 메꾸고 사장에게 잘 얘기해서 주일날 성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집사 부부가 있는데 주일날 농사짓는 부모님이 야 너희들 이번 일요일날 와서 농사짓는데 같이 도와줘. 그러니까 아들은 뭐 감히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며느리가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아버님 저희는 그의 직분이 있어서 주일날은 절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성수해야 돼요. 못 가요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시골 동네, 좁은 시골 동네,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 우리 며느리가 이런 며느리야. 일요일날 농사를 도우라고 그러니까 뭐 지가 뭐 교회 집사고 교회일 때문에 못 나온대.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은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일날은 못 가도 토요일날 가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주일날 예배 끝난 후에 가서 또 도와드리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풀어지겠죠. 아, 다르구나. 그래서 전도가 될 수 있다 그 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며 섬기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에게 지극정성으로 섬긴다면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바울은 육체의 상전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물건처럼 소유되어졌기 때문에 죽이든 살리든 때리든 무슨 짓을 해도 항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노예에게 주인은 공포와 두렵고 떨리는 대상이다. 주종관계로 인해서 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노예가 주인에게 대들면 끝장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육체적인 관계, 주종관계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라면 맞아 죽으니까 복종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같은 어조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완성하라. 노예가 육체의 상전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것은 공포, 공포가 아니라 자신의 구원과 상전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육체의 상전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내 안 맞기 위해서, 내가 좀 이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은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잘해서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는 것은 자기 믿음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스캔들에 걸리면, 불명예나 수치, 창피스러운 일에 걸리면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서서 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매우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잘못으로 스캔들을 만들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남에게 흠집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더 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할 때 모든 사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대하는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흉볼까 봐가 아닙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가 아닙니다. 나와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의 구원이 방해가 되고 그 구원이 망가지지 않도록,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매사에 모든 사람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 눈가림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잘 아시죠? 보는 데서만 하는 척하고 안 보이면 농땡이를 부리는 것을 말해요.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보면은 다 딴짓을 해요. 혼자서 사람들이 안 볼 때.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 위선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주시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합당치 않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위선은 불신자들 앞에 덫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 나를 바라보는 남편, 아내, 자식, 형제들이 뭐야 저거? 더 큰 덫에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더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사도 바울도 또 모든 사도들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사도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의 종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주의 종님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셔서 막 이렇게 기도하죠. 종님, 종이면 종이지 무슨 종님이에요 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종은 종이지 왜 또 종에다가 님을 붙여? 그러면서 또 야단치는 분도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좀 착각을 해요. 아니죠.
종은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음이 아니에요.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실상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다 종이에요. 노예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에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어떤 공적을 많이 세우고 어떤 선행을 많이 하고 일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인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가 노예살이를 하고 비천하고 천박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천대를 받아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종이며 복음의 일꾼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평신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거리나 장마당이든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집사인데요. 저는 평신도인데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저 목사 아니에요. 저 그냥 집사 나부랭이에요. 저 그냥 평신도예요. 안 통해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일꾼이다. 그 말. 여기서 사도 바울은 특히 비천한 노예로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무죄랭이 같은 인간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가치가 생기는데 그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일꾼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노예 상태에서 자기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고 최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무력한 인생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도 재물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의 자부심. 내가 뭐 목사다. 그래서 자부심. 장로다. 권사다. 집사 중에서도 안수집사다. 이런 거 갖고 자부심 가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자부심.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성도만큼 그 왕이 존귀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성도가 제일 존귀한 거야.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 즉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귀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이 귀한 게 아니에요. 바로 성도,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일꾼이 하나님에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개역성경에는 단마음이라 그래요. 단마음. 단마음이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선한 뜻, 선한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은 그냥 맥없이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선하다, 착하다 그러면 매가리가 없어. 희마대기가 없어. 남이 시키면 다 할 것 같아. 저 사람은 막 휘둘러도 그냥 다 따라올 것 같아. 그게 선한 게 아니, 그게 착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낮은 땅에 내려와 사람들을 섬기시고 모진 고난과 모욕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지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들레지 않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희생제물이 되신 그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은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은 그냥 나약한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은 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할렐루야, 아멘,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날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안 기쁘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아, 저 안 기쁘거든요. 저 힘들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 안 기뻐요. 그러므로 여기서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깊이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믿음이 선한 마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적으로 좋든 싫든 불신자들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뜻을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상관이나 상전이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아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또 시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잘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날 안 알아줘? 공치사 하면 안 돼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잘했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칭찬받고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상은 누가 주십니까? 하늘에서 다음이 없는 엄청난 상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받는 그런 알량한 칭찬이나 작은 선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뜻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종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보상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해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상을 주실 뿐이라는 믿음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조리와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팽개쳐버리고 부와 뇌동하는 선동자들을 따라서 악에 빠져서 덫에 걸릴 위험이 매우 크다.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이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굳건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우리 성도들은 불법과 부조리를 고쳐보겠다고 길거리에 나서서 데모하는 기독민주 투사로 나서게 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민주 투사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진을 파하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영적 전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는 오직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